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으라차차 화요일 1시 생방송 또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와, 50초 전에 들어온 거 있죠 여러분. 야, 근데 생방송을 사수하기 위한 이 눈물겨운 노력을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다산콜센터 120 있잖아요. 다산콜센터 120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데 그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한다고 분명히 발표했는데 계속 그 직접 고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콜센터 120 뭐 여러분들도 전화하시는데 어찌 된 내막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생방송입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네.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학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 주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입니다. 생방송을 사수하기 위해서 엄청 뛰었습니다. 그러하다님께서 숨찬 게 느껴져요. 물이라도 드세요. 예, 광고 나가고 12월 5일 민중총궐기 2차 민중대 이렇게 안내 나갈 때 물 먹었습니다. 예, 안내해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 다산콜센터 이용 안 해본 우리 서울시민 심지어 수도권 주민들께서도 이용을 많이 하실 정도로 인기 캡짱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인데 우리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의 신명숙 사무장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더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네. 2년 전쯤에 오셨었는데요. 아, 네,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네. 그 안에 직접 고용돼가지고 직접 고용 환영 파티를 열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면 간접 고용 상태다. 네, 그렇죠. 예, 우리 국민TV 청취자들과 네. 조합원 여러분들께 국민라디오 조합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 노조 5%부 사무국장 신명숙입니다. 네, 2년 전에도 우리 5% 얘기를 저희가 여기 국민TV에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직접 고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원 시장이 그 사이에 재선이 네, 재임이 됐죠. 그런데도 그러니까요. 아직 네, 아직 직접 고용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 또 라디오 청취 여러분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은 때로는 호되게 이렇게 비판도 해야지 참다운 사랑이라 저는 감히 생각해 보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뭐 잘하는 거 많죠. 최근에도 무슨 청년 수당 정책도 발표하고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도 뭐 엄청 활성화하겠다. 근데 저도 이 문제는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다산콜센터. 일단 우리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상급노조는 여러분 희망연대 노동조합이라고요. 최근에 SK브로드밴드, T브로드, 그다음에 LGU+, 그리고 CNM 등에서 다 사실 재벌 대기업 그 옷 입고 하고 거기서 교육받는데 알고 봤더니 다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는 노동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공농성하고 투쟁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그 노동조합인데 공공부분에는 유일하게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이 희망연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언제 어떻게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언제 가입 뭐 국장님도 언제 가입 요거 약간 그 우리 노동조합 소개를 해주시는 게 그냥 오 다산콜센터에 네. 노조가 있었어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다산콜센터는 2007년 9월 12일에 네, 서울시 네, 오세훈 시장 시절 이때 그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딱 만 5년. 된 2012년 9월 12일 날 5%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전까지 5%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네, 시민들 만족도라든지 인지도에서 거의 90% 넘는 네,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 5% 열악한 네, 근로환경들이 이제 이슈화가 됐고요. 저도 이제 노동조합이 저희가 9월 12일인데 네, 그 전에 이제 노조 설명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네. 노조 설명회에 가서 이제 노조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 이제 설명을 듣고 실제 가입한 거는 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9월 13일, 12년 9월 13일. 네. 그러면 그 120센터에 직원으로 들어가신 건 언제인 거예요? 네, 제가 2010년. 2010년도에? 네. 와, 이거, 그러면 네. 지금 벌써 15년이니까 만 6년 네. 가까이? 그렇죠. 6년 차. 다산콜센터가 생긴 지 지금 한 8년 됐나요? 2007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네. 지금 네, 8년이 됐고. 그러니까. 네. 와, 그럼 그 다산콜센터에서 가장 고참 직원 중에 한 분이시겠네요, 지금. 네, 그렇죠. 고참에 속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노동조합 만들어지니까 바로 가입하고. 네. 그리고 희망연대 노조에 가입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희망연대 노조에서 다산콜센터 지부로.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여러분, 우리 다산콜센터 신명숙 사무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환영해 주시는데 우리 청라에서님께서 신명숙 사무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는 마음심 신명숙 사무장님이시고요. 네. 항상 뭐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고맙고 정말 황송한 일인데 늘 우리 으라차차만큼은 여기 오신 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희망연대 노조 소속의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이분들이 특히 120으로 전화하면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거기 지금 다산콜센터 직원들 한 500여 명쯤 되나요? 그러니까 콜센터의 상담원들 중심으로 네.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2012년도에는 한 540명 정도 상담사가 있었어요. 네, 노조 만들어지고 네. 나서 네, 서울시가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자연퇴사 네, 한 100명 정도가 하게 되고 한 지금 44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5% 열악한 노동 환경을 잘 알다시피 1년을 버티기가 힘든 콜센터였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 화장실 가기도 어려운 시간이었던 거고 콜의 콜스 이런 압박을 있다 보니까 네, 1년 못 버티고 거의 6개월 있다가 그만두신 분이 많았었죠. 예. 그래서 노조 이후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노동 환경들이 개선되면서 좀 고용이 네, 이런 이제 열악한 상황들이 좀 개선되면서 네, 이제 장기 근속자들이 이제 좀 생겨나게 된 거죠. 그전에는 뭐 3년만 다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다녔다. 예, 이런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예. 다 비정규직이 그래서.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3년 이상이 됐고. 근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메르스 예. 네, 6월 4일 날 이제 서울 방원 시장이
밤에 갑자기 이제 그 보도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거의 한 100여 명 상담사가 줄어들면서 갑자기 전화가 폭주가 하게 됐죠. 예. 네. 그러면서 신규로 한 40명 정도를 뽑았어요. 근데 예. 근데 그분들 실제 상담에 들어간 거는 메스에 다 잠잠해진 이후 8월 달이 됐죠.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 기존에 있던 한 400여 명의 상담사들이 네, 메르스 네, 그때 이제 많은 전화들을 네, 응대하게 됐다고 메르스 때 예. 광풍 때 네. 정말 고생을 하셨겠네요. 그쵸, 또 박원순 시장이 네. 사실 그 대처를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하고 삼성의료원이 모든 걸 숨기고 있을 때 네. 용기 있게 뭔가를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이제 주의를 준 것인데 네. 당연히 이제 두려운 우리 국민들은 110으로 전화를 해서 뭐 상담과 문의를 엄청 했던. 네. 그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500여 명 있는 거네요. 그럼 다설 콘센터에? 네. 지금 그때 40명 정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 약 440명. 440명? 네. 그렇죠. 대부분 노동자 가입되어 있나요? 네.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 1학년 노조 소속인가요? 아니면 다른 네. 노조도 있나요 혹시? 네. 다섯 콘센트 내에는 네. 1학년 노조 다섯 콘센트 지분만 네. 있는 상태입니다. 있고.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잠깐 여기서 말씀드릴 게 서울시에 직접 고용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서울시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딴 데 고용됐다는 거 여러분도 눈치채실 텐데 회사가 세 개로 쪼개져 있다면서요. 네. 작년 네. 원래 1월 달까지는 그렇게 세 개로 있다가 위탁업체 세 개에서 이제 두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두 개로? 네. 그럼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중간 마름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가 네. 있나 본데요. 저, 네. 회성 ITX가 라는 업체인데 여기를 2007년도 다섯 권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효성 ITX 네, 그 대기업이죠. 효성 계열사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 놈들이 네. 이런 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감 그쵸, 네. 다 이렇게 빨아먹고 있는 건데 네. 거기 딱 간접 고용으로 효성 ITX 또. 네. 그리고 메타넷 MCC. 네. 메타넷 MCC. 아, 메타넷 MCC. 네. 다산콜센터 110을 안다는 저도 좀 네. 생소한 이름이네요. 네. 최근에 들어왔나요? 네, 그죠. 원래 1월 29일 날 새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고요. 이, 여기가 이제 컨택 업체 중에서 최근에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으면서, 네, 그 자본력 등 해서 이제 그야말로 공공기관의 콜센터 이런 것들 수주하는 것들에 좀 많이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인 거죠. 아, 메타넷 MCC라는 회사. 네. 결과적으로 5년, 네,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신생 업체인 거고. 외국계 회사인가요? 외국계는 아닌데 그 외국 자본을 이제 그야말로 투자 받으면서 네, 자본력이 좀 좋아졌다. 주로 그러니까 거죠. 콜센터 외주만 맡아서 하는 회사. 네, 그렇죠. 컨택 전문 업체. 그 전에 KT 계열사 KTIS 뭐 네.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바뀐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KTCS가 있었고 MPC가 있었는데 네, 거기는 올해 1월 달에 빠지게 됐죠. 그럼 효성 ITX에 몇 분이 속해 있어요, 대략? 지금 거의 한 반반 정도로 되는 가운데 효성의 네. 한 220명, 메타넷 MCC 네. 220여 명. 네, 그 정도, 예. 비율이 비슷해요. 협력업체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 타업체는. 네. 다만, 우리 노동자는 하나다. 네. 그래서 다산 콜센터 노동조합으로 해서 희망연대 노조 가입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직접 고용한다면 이제 효성하고 메타넷 MCC는,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자, 여러분, 대략 이제 상황이 파악됐죠? 여러분이 120으로 전화하면 정말 친절하고 빠르게 아주 정확하게 온갖 정보를 안내해 주신 분들이 서울시 직원이 아니었다. 뭐 공무원까지 바라지 않아도 그래도 직접 고용된 직원인 줄 알았는데 다음에 서울시 직원도 아닌데 서울시 서비스를 안내한다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간접 고용의 문제점인데 알고 봤더니 효성 ITX라는 대기업과 메타넷 MCC라는 외국 자본을 유치한 이렇게 두 군데 소속되어 있는 협력업체, 위탁업체 비정규직이었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렇게 해서 440여 명이 밤낮을 전화를 받고 있다. 그럼 하루에 이걸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2년 전에 우리 국민TV에 다 나오셨지만 네. 다들 이제 뭐 벌써 헷갈려요. 네.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전화를 얼마나 받으시는지 뭐 네. 메르스 때는 뭐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받으셨다는데 지금 120은 24시간 네. 가동되죠. 네, 365일 24시간. 365일 네. 24시간 명절이고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한번 택시에 지갑을 놔두고 내렸는데 네. 너무 시끄러워하잖아요. 바로 네, 그렇죠. 전화했더니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영수증에 네. 영수증을 봐라. 택시 네. 영수증. 다행히 영수증이 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택시 번호도 기억 못하죠. 지갑도 가지고 놔두고 내렸으니까 없잖아요. 신용카드도 네. 없는 상태인데 다행히 영수증이 있었을 때 영수증 보고 네. 거기에 몸으로 안내해 주니까 진짜로 감쪽같이 어디를 전화하니까 택시 회사가 나오고 네. 그 회사에 제 지갑이 있는 게 확인했어요. 아, 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 보고 뭐 어디 연락을 해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
요금 결제를 하고 나서 네, 영수증 잘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영수증 발급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사가 그렇죠. 네.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발급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영수증은 만약에 종이라서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카드 결제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카드 결제, 네, 카드 결제. 네, 카드 결제하게 되면은 이게 뭐 흡연주 교통카드, 신용카드든 티머니 고객센터에 신용카드 결제했던 내역들이 남게 돼요. 그래서 빠르면은 3시간 이내에 그 결제 정보들이 조회가 되니까 네, 연락처든 설령 카드를 되죠. 두고 내려도 네. 자기가 자주 쓰는 예를 우리 카드로 냈다. 네. 제가 그러면 우리 카드로 전화라 어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티머니 고객센터. 티머니 고객센터 네. 하면 아 방금 우리 카드로 네. 그 안진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네. 보니까 어디서 운행이 됐고 그 회사는 어느 회사네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법인 회사라면 법인 회사가 줘야 그러니까 되고요. 네. 영수증이 있거나 최소한 네. 카드 그런 카드 회사를 기억하고 있거나 영수증이 있어야 네. 되네요. 네, 카드 결제인 않아요. 거죠. 현금 결제보다는 네. 네, 카드 그러니까. 결제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 현금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영수증이 있어요. 그걸로도 네. 그렇죠. 알아낼 수 있죠. 네. 거기에 번호가 나오고 막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자기가 무슨 카드로 결제했는지도 몰라버려. 술 먹고. 네. 막 여러 카드로 했어. 네. 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영수증도 네. 없으니까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술김에 자고 있는데 아저씨가 깨워. 기사님이. 네. 그래서 막 손에 잡히는 아무 카드나 결제를 했어. 네. 그러니까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 안 되고 그냥 내려버렸어요. 네. 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타이 카드 결제 문자 소신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걸로 확인되겠지만 핸드폰.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네, 티머니 고객센터로 가지고 있는 카드 번호를 다 알려줘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을 수 있죠. 이제 마지막 수단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발품 좀 귀찮긴 하지만 네. 찾아낼 수 있는 네. 이걸 120이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120으로 전화하면 팀원이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는 네,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원래 이제 120분들을 조금 덜 괴롭히게 하려면 120을 네. 안 하고 팀원이 고객센터 바로 해도 되겠네요. 네, 거기 주간에 통할 수 있는 번호 그리고 입사시가 야간에 통하는 번호들. 네, 팀원이. 네. 근데 팀원이 고객센터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 당연히 120으로 하게 되죠. 네. 여러분 보셨죠? 너무나 택시에서 심지어 지갑 놔두고 내리는 경우 얼마나 그 섬찟합니까? 그 경우도 다 찾아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명수 사무장 오시는 대로 계속 그 좋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요. 우리 이정아 선생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네요. 아기 이식제를 구매하면서 출퇴갑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21세기에 국정화는 절대 안 돼. 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 토크 콘서트가 12월 8일 7시 반, 12월 15일 7시 반, 12월 22일 7시 반 이렇게 3회 연속 우리 국민TV 1층 카페 온에어에서 있답니다. 선착순 무료 입장인데 12월 8일에는 보니까 오유 가수 손병희님 그 다음에 그대공원의 사람 우리 이정열님 이한철 오 이한철 이 사람도 유명한 가수죠 그렇죠? 신명상자 네. 뭐지? 네. 뭐죠? 걱정 마, 잘 될 거야. 뭐, 이 노래 부르는 분이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아무튼 유명한 분이에요. 네. 문재인 대표님도 오시네요. 도종환 의원도 오시고, 야, 12월 8일 대단한데요. 이제 흔히 말하면 빵빵한데요. 12월 15일 날은 노래패 우리나라, 정민아님, 솔가와 이라님, 솔가 이라님도 가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잘 네. 모르는, 알아요? 신명수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심영환 강사님, 김육훈 교사님. 여기 심영환 강사님은 유명하시죠. 노래표 우리나라는 당연히 유명하고요. 12월 22일 날은 김목인님, 사인님, 하이미스터 메모리님, 도마님, 주진우 교수님, 도정환 의원님. 보니까 이 사인은, 그 싸이가 아니라 네. 그 유기농 가수 그 사인님인 것 같아요. 그분인가? 여러분 제가 잘 혹시 몰랐으면 안내를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12월 8일, 12월 15일, 12월 22일 7시 반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제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내용이. 자 국장님 그러면 120센터에서 상담해주는 내용들은 네. 365일 24시간 이렇게 전화를 받고 계시는데 네.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무하세요. 8시간 내내 전화 받으면 사람 돌아버릴 것 같은데요. 8시간은 근무를 못하죠. 그건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죠. 네, 대부분, 너무 힘드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간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탄력 근무라고 해서 8시, 9시, 10시. 그러니까 근무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예. 네, 이렇게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화 업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섯 콜센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소 인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노동 강도가 좀 굉장히 센 강한 회사. 그러니까 보통 근무는 네. 8시간인데 전화는 얼마나 받아요? 네, 지금 같은 8시간 내내 전화 받으면 사람 돌아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회사는 거의 8시간 내내 전화를 받죠. 아, 8시간 내내 받아요? 네. 그다음에 그럼 하루에 전화를 몇 통씩이나 받는 거죠, 그러면? 네, 보통 한 10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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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0통이나 100통인데 네, 이렇게 바로 뭐 단순 문의가 네. 아니잖아요. 막 진상 시민들도 있고 막 성희롱하는 네. 시민도 있고 심지어는 막 뭔가 쪼까다라운 질문을 오랫동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서울시에 대한 불만을 막 이야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 1인당 어쩔 때는 몇 분씩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심한 분들은 뭐 한 시간씩 통화를 하기도 하고. 한 시간씩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서울시에 불만이 있거나 그렇죠. 뭔가 예. 문의도 하다가 불만 이야기하다가 심지어 네. 외로워서 전화하시는 분도 있나요? 네, 그런 분도 있죠. 네, 뭐 이제 알코올 중독 일을 어쨌을까? 예, 외로워서 전화하고 네. 알코올 중독으로 전화하고. 네, 그렇죠. 그런 분들도 뭐 다른 데 전화해봤는데 거기서 전화 안 받아준다. 근데 자사고 센터는 그래도 전화를 잘 받아주니까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아, 네, 그런 분도 있죠. 정말 네. 정말 대단합니다. 한 시간씩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네. 전화하면 진짜 꼭 궁금한 것만 묻고 바로 끊자고요. 그 막 성희롱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고 문제가 됐잖아요. 네. 막 그 사람들 자꾸 다 서울시에서 고소하고 그랬었죠. 한번 저번에. 네, 그렇죠. 네. 일망타진 했었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공유전화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유전화는, 네, 그야말로 전화 건 사람이 누군지 특정 사실 자기 전화가 아니라 예. 공중전화로 공중전화 하는 거죠. 공중전화 네. 같은 데로 해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신고해도 못 찾는 거죠. 네. 아, 세상에 120으로 전화 고생하는 분들한테 성희롱하는 놈들은 정말 어떤 놈들인지. 그러면 8시간 하루에 100통이면 3분짜리만 받아 3분만 받아도 3 거의 막 3시간 반 이상 정도 되는 300, 거죠. 300 네. 그러니까 300 3분씩만 해도 300분인데 네, 네. 300분이면 6시간으로 치면 5시간 내내 60분 오면 5시 내내 네. 통화하고 있는 거죠. 3분씩만 해도.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통화 시간 긴 분들을 6시간 통화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순하게 전화를 아웃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통화로만 6시간 또 5시간. 네. 이제 또 네. 받다가 늦어지면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마무리했는데 네. 좀 까다로운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해보면 네. 5시간, 6시간. 근데 저도 여러분 하루에 100통 쉽지 않잖아요. 많이 전화 많이 해보시는 직업하는 분들은 다 한결같이 하게요. 머리가 아프고 귀가 아프고 입이 아프고 막 전화기도 뜨거워지고 막 심지어 그런 경우 저도 우리나라에서 전화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제가 하루에 한 100통에서 200통 가까이 통화하고 문자를 해요. 네. 이렇게 보면 그 최근 목록 보면 아무튼 하루에도 뭐 100에서 200건씩 네. 문자와 통화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도 알죠. 하루 종일 그렇게 특히 통화 음성 통화 길게 몇 번 하면 네. 막 몸과 마음과 영혼이 특히 이제 뭐 친구하고 그냥 안부 전화하는 게 아니라 주로 대부분 업무 전화 네, 특히 저한테도 네. 이제 억울하신 분들이야. 네. 아니 핸드폰 번호 다 알려져 있어. 아, 그냥 네. 바로 연락하시는 거예요. 막 네. 안진걸 씨 뭐 초면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영등포 파출소에 와 있는데요. 경찰이 네. 저한테 욕을 해요. 막 그런 아 그래요 선생님. 욕은 안, 욕은 녹음을 해놓으세요. 녹음 막 이렇게 해서 네. 안 내라고. 예. 민변 변호사님 보내줄 수 있나요? 그러면, 아, 제가 변호사면 제가 다 이럴 텐데 변호사님 네. 아니어서요. 죄송합니다. 막. 그럼 민변을 해보세요. 그럼 안진걸 씨가 전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선생님, 그것은 저도 안 됩니다.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전화 하나 5분 받으면 그쵸. 힘이 쭉 빠지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저희도 좀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뭐 경찰관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왜 네. 이렇게 안 해주냐. 그리고 이 형사를 믿을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까지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찰청으로 해야 되는데. 예. 이 박근혜 정권이 엉망이니까 네. 박근혜에 대한 불만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까지도 120에 다 풀고 있는데. 네. 그럼 박근혜 정권 어디 있죠? 청와대로 전화해가지고 해야죠. 그렇죠. 근데 청와대 전화번호 네. 몰라, 우리는 지금도. 아, 네. 그렇죠. 청와대 전화번호도 안내가 안내 있잖아요. 번호 있긴 있는데 중앙정부의 전화 잘 안 그 불만을 받아주는 네. 콜 전화는 그 국민권익위원회 있잖아요. 네. 그 110번. 110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시와 수도권에 관련된 궁금한 건 120으로 하시되 또 물론 박원순 시장한테 하고 싶은 네. 말이나 비판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것도 정리해서 올리죠. 네. 시민의 의견이라 해서 네, 올리고. 맞습니다. 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거나 비판하고 싶으면 110번으로 하셔야 돼요. 120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네. 오늘 보세요, 여러분. 대단구님께서 출석, 허수이모님께서 신명수 사무장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허수, 또 못 힘내세요. 이재한 선생님 출첵합니다. 조금 늦었군요. 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CCT2026,
CCT6206님은 애국군인이 되어라 치료비는 네가 내고라는 박근혜 풍자도 네. 올려주시고 와이로스텔로님, 로니님, 꼴통IT님, 행복한 둥이맘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들어주시고 응원의 댓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정말 신기하게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방송을 사수하는 거거든요. 예,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또 우리 국민 라디오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팟캐스트로는 경쟁 관계에 있는 감히 장윤선의 빠짱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네. 이재명 시장하고 청년수당, 청년배당 이런 청년 대책에 대한 이제 그 토크쇼를 합니다. 청년 유니온, 민달팽 유니온. 아무튼 곳곳에서 저는 아무튼 우리 노동자와 비정규직들과 서민들과 중산층과 청년들이 서민들이 좀 잘 좀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은 제가 아닌 우리 120 다산콜센터 신명숙 사무장님을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담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해줘요? 우리 한번 그 쭉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왜 직접 고용이 안 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네, 상담은 서울시 시정 전반적으로 네 상담을 하고 있고요. 뭐 네, 그 행정기관 발급하는 뭐 그 자격증 그리고 서울시 행사 그리고 네 서울 보통 이제 그 서울 광장, 네, 서, 청계 광장, 네, 광화문 광장의 행사들 어떤 게 네.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저희 이제 다산콜센터에서 네 알려드리고 행사 그러니까 네. 서울시나 서울시 내에서 벌어지는 주요 행사들 청계 광장, 네. 서울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의 어떤 네. 행사나 이런 거. 네. 예, 그다음에 서울시 행정 관련 문. 저도 생각났어요. 네. 저도 가끔 전화하는 이유가 어린이 대공원 몇 시에 문 열어서 몇 시에 네. 나가요. 그다음에 그 서울 광장 스케이트장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되는데 꼭 급할 때 저는 또 2G폰이니까 네. 아이랑 가고 싶어서 검색 안 되니까 물어본 네. 적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지금 또 서울 광장에 네, 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 있어요. 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네. 우리 신명숙 장님하고 네. 제가 박원순 시장 면담 촉구도 하고 직접 고용 빨리 약속 지켜라 네. 기자회견하면서 봤잖아요. 네. 근데 교통 문의도 엄청 많죠. 왜 이 버스는 네. 안 오고 있냐? 네. 여기 합정역에서 시청 가는 버스는 뭐 있냐? 이런 네. 교통 그렇죠. 문의. 네, 교통 문의. 지금 문의가 많은 순서대로 보면 행사 문의, 교통 문의. 네, 그 서울시 뭐 시장 전반적으로 그런 네. 거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교통이 좀 많이 이제 그야말로 택시 불편 신고, 그리고 버스 불편 신고. 아, 불편 신고로 네. 바로 그리하는군요. 네. 전화로도 민원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중교통 지금 서울 뭐 그야말로 삽정역에서 시청역 가는 버스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하는지 그리고 버스에서도 분실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버스 분실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경우 운수회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공항버스 리무진 네 이게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잘 못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탑승 위치라든지 자세한 것들. 아, 공항버스 네. 위치. 그다음에 무슨 네. 상하수도라든지 뭐 네, 수도 전기 뭐 네. 이런 거 문의도 많이 오잖아요. 네. 그 지금 보통 이제 이사하면서 주로 확인하는 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인데 네. 그 수도는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재라서 수도요금 이사 정산 저희가 하는데 전기는 한국전력공사로 하고 아, 네.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보면 그거잖아요. 가스 이렇게 이제 봉합하면서 네. 그다음에 수도하고 가스하고 전기 그 요금 정산 문제가 있잖아요. 네. 누가 내느냐 네. 이런 거 네. 들어갔더니 전에 살던 사람 거 요금까지 나한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5월 8일 날 이사를 갔는데 네. 5월 1일부터 8일은 내가 안 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런 것도 다 안내 주면 바로 요령을 알려주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 보통 이제 검침을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가정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이사 정산할 때는 이사하는 당일에 계량이 검침을 각 가정에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침이 얼마라고 확인하고 저희 전화 주시면은 그날까지 쓴 게 얼마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못하는 상담이 없네요. 그렇죠. 서울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그렇죠. 정부와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야. 네. 근데 그것도 올리나요? 박근혜 대통령에다 막 욕을 해 누가 의견을 네. 그것도 그럼 정리해서 네. 올려주나요? 아니요, 그건 이제 정보민원 콜센터 110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 기관으로 그렇죠. 네. 직접 전화하신 것이 가장 빠르게 대신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네. 해라라고 말하는 거나 네. 박원순
박원순 시장의 이런저런 비판과 지적이 있었다는 네. 것은 정리해서 올리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예전에는 전화로 민원 제기하면은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산으로 네, 민원을 본인의 본 민원 제기 결과 이런 것도 다 회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문자로도 그 과정을 알려주고 있어서 네, 다섯 곳 센터 전화하셔서 민원 접수한 거를 네, 서울시 홈페이지 등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심지어 이제 전화 말고 네. 문자로도 상담해 준다면서요. 네. 120으로 보내면 이제 문자를 보내면 문자로 답이 오는 네, 거예요. 네, 수신인을 02120으로. 아. 네. 0120으로 네, 하고 네. 아무래도 문자가 조금 그러니까 전화로 직접 물어보기 미안하면 문자로 네. 하면 되는데 바로 답이 오나요? 네, 그 문자도 그야말로 민원 접수 중에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정해진 것 빼고는 웬만하면은 뭐 대중교통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화 상담과 거의 비슷하게 다 하고 있어요. 야, 네. 정말 대단한 외국어 상담도 한다면서요? 네, 외국어 상담도, 네. 지금 다섯 곳 센터에서 외국어 상담이 어떻게 보면 홍보가 좀 많이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 상담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다섯 개 언어, 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 그럼 전화해가지고, 네. 뭐, 외국분들이 120으로 네. 해가지고, 저, I'm Japanese 그러면 바로 네. 일본어로 네, 그렇죠. 연결이 되는. 네. 근데 상담, 440명 네. 상담사 중에 다섯 개 국어를 하는 분들이 배치되어 있겠네요. 네. 그분들이 외국어 상담사가 별도로 있어요. 그 팀이 별도로 있고. 야, 네. 그분 대단하네요. 네. 이거 뭐 세계적인 서비스인데요. 제가 보기에 다른 나라 지자체에서도 이렇게까지 뭐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지자체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된 네, 건데. 네. 근데 여러분 충격은 아니고요. 자, 이제 이 바로 이게 이 콜센터 전화 노동이 대표적인 감정 노동이다라고 이렇게 의견도 이렇게 오케이 마리 님께서 콜센터 직원이 피할 수 없는다는 감정 노동이다라고 이렇게 걱정해 주셨는데 네. 그렇죠? 네.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비유 쉽게 말해서 근데 친절하게 비유를 맞춰 줘야 되니까 감정 네. 노동 맞는데 남성 상담사도 계신다면서요? 몇 분? 네. 남자분들이 약 한 20% 좀 안 되게 440명 네. 중에 한 81명 정도가 있는 거네요? 네, 그 중 한 50명이나 60명 정도 다. 아, 50명?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금 지부장님이 남성분 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산콜센터 네. 지금 노조 현장님이? 네. 손창훈? 손창우 지부장. 손창우 네. 지부장님, 남자분이더라고요. 네. 나도 깜짝 놀랐어. 다 여자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네. 예, 좋네요. 예, 그러니까 남녀가 섞여서 같이 일도 하고 그래야죠. 네. 그래야 서로 또 도와주기도 하고. 자, 우리 이재양님께서 모르는 게 없는 맞는 박사 다산콜센터 상담원분들, 박원순 시장님 빨리 정기적으로 채용하실 빕니다. 행복한 동의맘님께서도 사무장님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바보 은주님 늦은 점심 먹으면서 듣습니다. 안 차장님 반가워요. 은주님 저희는 밥도 안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제가 신명숙 사무장님 그 우리 그 국민TV 건물 건너편에 보시면 콩나물 국밥집 5,000원짜리 엄청 맛있는 거 있어요. 거기 가서 둘이 먹으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도 밥 맛있게 드세요. 이미 안 드셨은 분들은 맛있게 꼭 드시고요. 자, 근데, 네.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니, 분명히 박원순 시장님이 보궐선거 때 나오실 때부터 공약이 아니었나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네, 그렇죠. 120을 네. 정규직으로 하겠다. 그럼 몇 번 만나기도 하셨죠, 실제로 네. 120센터 분들. 네. 왜 안 되고 많이 있는 만났죠, 거예요? 네. 아주, 그걸 좀 한 네. 5, 6분 정도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 경과. 분명히 네. 하기로 했는데 안 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서울시 1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발표가 2012년 3월 23일에 있었어요. 2012년. 12년 3월 23일. 예. 근데 이때는 우리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이었던 거죠. 그때 서울시 네, 간접 고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직접인데 계약직 등 그야말로 비정규직에 있었던 이분들 약 천여 명 예. 직접 고용을 이제 하겠다라는 발표가 아, 네, 6,000명이었나요? 네, 6,000명 정도, 네, 직접 고용하겠다는 예, 발표가 있었죠. 6,000명, 예, 6,000명, 1차가. 직접 많이 했죠. 했잖아요. 예. 청소노동자도 다 직접 고용하고. 네, 그렇죠. 예. 1차가 그렇게 했고요. 2차가 같은 해 12월 5일 날, 네, 그때 이제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간보험에 대한 건 실태조사 등 거쳐서 네, 직접 고용 방안 등 마련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다섯 곳 센터가 2012년도 2차 발표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발표 나올 때는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시에서 약속한 것이 2013년도에 민간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등 거쳐서 다성을 지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 영역 등 이런 것들 좀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라는 다산코센터 직접 고용 로드맵 발표가 2014년 12월 28일. 작년이죠. 거의 1년 전인데 그때 이제 발표를 했고.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조와 같이 TF 구성을 해서 지적권 방안 등 논의를 하겠다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난 TF는 두 차례 정도 3월달과 4월달 각각 한 번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로드맵 발표할 때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단 신설을 해서 하는 지적권 방법 또는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두 가지 방법 작년에 이제 그 시간을 끌긴 했지만 작년에는 두 가지 네, 방법, 그쵸. 직접 고용하거나 공무직으로 네. 아니면 재단 신설 재단을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재단 같은 걸 네. 만들어가지고 네. 예 했던 논의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노조는 요구한 것이 직접 고용 과정 뭐 계속 추진해 오면서. 다산코센터 업무 성격상 그리고 고용의 질 개선 그리고 고용 안정성을 봤을 때는 공무직이 적합하다라는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네. 3월, 4월 때 계속 TF에서도 네,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우리 최초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공무직 전환이 좀 어려움이 있다. 다른 공무직 전환해야 되는 단계에서 좀 조율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결정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재단 신설을 해보자. 그리고 재단 신설에 뭐 행자부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행자부 승인이 안 될 경우에 공무직 전환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내부의 이제 의견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은 재단 신설에 대해서 이제 행자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계속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성남 시장과 좀 비교가 되는 부분에서 이재명 시장이 뭐 보건복지부랑 이제 복지 정책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복지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거절 승인이 안 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있다, 협의가 안 된 부분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박근혜 정권이 지방 지자체 복지를 네. 막 못하게 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뭐 청년배당 못하게 네. 하고 막 심지어 하고 있는 것도 막 없애라고 네. 그래요. 예. 네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박원 시장이 재단 신설 다섯 건에 재단 신설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과 박근혜 정권에서 뭐 막지 않겠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재단 난세 것 같은 이런 불안함을 자꾸 이제 가지고 오면서 예. 네. 우리한테 또 공단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좀 나온 거죠. 그야말로 처음에 이제 예,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정리해 보면 직접 고용하기로 약속은 했고 네. 다만 계속 이게 지연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안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까지는 100번을 양보해서 좀 기다렸는데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공무직 여러 네. 이제 공무직은 여러분 공무원을 뽑는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데 예를 들면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이라든지 여기 이렇게 지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직접 계약을 해서 뽑는 무기, 그러니까 대신에 기간이 없는, 그러니까 비정규는 아닌 거죠. 대신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직으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뽑는 거기 때문에, 정규직 사원하고 이제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공무직을 요구했더니, 그럼 공무직 말고 혹시 사회서비스 재단을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오다, 그럼, 그래, 얼른 그거라도 하자 그랬더니, 아, 행자부가 허가를 안 해줄 것 같다. 네.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오더니 이제는 서울시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집어넣겠다. 네. 그럼 갑자기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이 콜 서비스라고 하는 굉장히 네. 중요한 서울시 얼굴. 네. 서울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계광장 관리하고 뭐 주차 관리하고 뭐 고척 네. 고척에 있는 돔 야구장 관련 막 이런 네. 데잖아요. 네. 저기 그다음에 남산 그 혼잡 통행료 이렇게 징수하고 막 네, 이런 그쵸. 데 네, 맞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봤거든요. 네. 자기들 또 반대라는 거예요. 네, 어렵죠. 500명이나 되는 갑자기 직원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지출인데 네. 수익이 아니라 120은 네. 서울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시설관리공단 떠넘기는 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직접 고용할 때 해놓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계속해서 한 네. 3년 2012년도부터 방침이 있었으니까 13, 14, 15 4년 가까이 지금 네.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우리 네, 다섯 골셋다 우리 노동자분들 화나고 답답하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 일인데. 네, 그래서 이제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행정 전문 서비스를 네.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준다. 그게 제일 좋네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네, 그렇게 똑같은 비용인데
그냥 공무직을 네. 뽑으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드는, 어차피 이제 비용이 들여서 인건비도 줘야 되는데, 그렇다 하면 시민의 서비스 질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 지적 고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공무직이다. 예. 그 방향인 거고 그 서울시는 공무직이 정책 결정 상황에서 어떤 것을 먼저 공무직 할 것이냐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시가 정말 공무직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은 공무직이 안 되는 우리한테 뭐 안 된다니까 뭐 대단 간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무직에 있었던 그 고용의 질 개선 그리고 고용 보장성 고용 안정성을 재단에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재단 공무직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네. 사회 서비스 재단. 그죠. 네. 그리고 꼭 120만을 위한 재단은 아니죠. 예를 들면 네. 서울시가 그 제공하는 시민 서비스 관련해서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거나 간접적으로 되는 것을 묶어갖고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이제 단계에서는 그렇게 여러 개를 같이 합쳐서 추진을 해보니까 그 작년에 이제 여름에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네. 추진이 잘 안 됐어요. 1년 여러 개를 합쳐서. 예, 예, 1년 동안 그러면, 하면서. 일단 되는 것부터 전화하면 되잖아요. 네, 120부터 전화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또 따라 들어오든지. 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해봐서 이제 흐집, 이제 잘 진척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다산코센터만 단독으로 재단 준비를 해보자. 예, 예, 예.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얘기한 거죠. 그럼 단독으로 재단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 공무직이 요구했던 요구안들을 잘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영이 되는지 이게 정말 잘 집행이 될 것인지 그걸 보고 우리가 받을지 말지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과정에서는 재단도 이제 뭐 그야말로 좀 자신 없어지고 나니까 공단을 또 그야말로 시설공단도 그야말로 이제 지금 서울시가 상수사법부 검침하신 분들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어요. 예. 그 내부적으로는 공단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공단에서도 좀 반색인 거죠. 거기서 갑자기 또 검침하신 분들이 공단 온다고 하면은 실질 업무 지시는 또 서울시 지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 수업 그 사업본부에 있는 검침원들 네. 우리 네. 집집마다 나가고 그 계량기에 그 번호 알려달라는 네. 분. 그 항상 보면 문에 네. 그 포스트잇 붙여놓으시잖아요. 네. 그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것 좀 문자로 보내달라고 좀 네. 그 늘 저도 늦게 보내드려 죄송한데 그분들 또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방침은 환영하는데 네. 역시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지 내부적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은 또 너무 박터지겠네요. 그러면 네. 갑자기 네. 직원 숫자가 막 천 명 가까이 그 검침원 선생님들도 꽤 될 텐데요, 아마. 네, 거기에서도 네, 꽤 수백 명은 될 텐데요, 그렇죠? 약 한 300명 정도 되는 300여 명? 거죠. 네. 오, 그러니까 300여 명이 콜센터, 우리 다산콜센터 440여 명이니까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면 한 800명 가까운 네. 직원을 늘어났고 사실은 자기들 업무도 아닌데 네. 관리를 소속은 되고 관리도 또 업무 지시도 네. 다 서울시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 수업본부하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빨리 공무직으로 하나 아니면 최소한 사회서비스 재단에 결단을 내려라. 네. 이쯤 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할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계속 이제 사무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적고용 하겠다라고 비정규직에 정규직하면서 서울시가 모범적인 고용주의 네.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민간도 이런 게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서울시 자체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서울시 내부에 있는 노동자들도 고용 안정성 이런 것들 지금 확답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의지는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말로만 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의지는 있다고 일단은 우리 120 노조의 생각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네. 뭔가 집행과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마음씨는 좋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이렇게 비정규직들을 실제로 그 정규직 전환 엄청 했잖아요. 몇천 네. 명 하고. 네. 특히 공기업 해고자들 다 복지시켰을 때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명박 오세훈 시절에 해고돼가지고 10년 가까이 막 길거리 그분들 농성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시 네. 앞인데 이분들 어느 날 보니까 막 공기업 간부로 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심지어 그냥 병사도 아니고 네. 우와 노조하면 인생 망치는 게 아니라 노동자로 열심히 했더니 심지어 공기업의 간부도 되고 네. 그게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실력과 열정으로 된 거잖아요. 네.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에 지금 간부로 가 계신 분도 꽤 있거든요. 그랬는데 120에서 지금
박원순 시험 때 올랐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건 진짜 결단 내려야죠. 왜냐하면 미국은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네. 하고 있는 분들인데 왜 그럴까요? 공무원들의 반대가 꽤 있다. 행자부가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사코센터 지부가 서울시청 예. 신청서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 네, 15일차 가까이 농성하는 네, 거죠. 15일차 예. 네,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서에 맡겨놨더니 네, 공무원들 업무하는 행태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에서 결정된 것을 네, 집행하는 건 되는데 그야말로 뭐 결정권 없이 하다 보니 이것저것 다 좀 일을 벌려놓고 정리도 네.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공단까지 끌어오면서 이게 좀 벌려놓은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랬을 때 박원 시장이 뭐 그야말로 제시했던 올해 4월 달에도 노동 존중 특별시를 만들고 네, 그럼 발표됐잖아요. 네. 노동 존중 특별시에서 네. 무슨 노동 정책 국인가를 만들지 네, 그렇죠. 않았어요? 네, 그렇게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네. 처음으로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노동 전문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앞서 나가겠다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네. 했는데 실적으로 지금 이제 다섯 곳에 담당하고 있는 시민봉사 담당관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죠. 노동이 어떤 인식을 어떤 인식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는지 다가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없는 거죠. 단순히 행정적 비용을 좀 적게 들이면서 어떻게든 이거 좀 치워버리자 이런 것 같아요. 좀 일을 좀 편하게 하자. 담당관은 네. 그러니까 니네들이 직접 고용이든 간접 고용이든 시민들 안내만 잘해주면 네. 우리는 거기에 정한 비용만 주면 되는 건데 업체에 네. 이렇게 직접 뽑아달라고 난리냐. 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감성 확 떨어지네요. 네, 벌써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직접 고용 네.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직접 고용에서 그 고용 안정성인데 고용 이제 개선하고 시민 서비스로 고용 시민 서비스 제 향상까지 이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거의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고용이 안정되고 직접 서울시 직원이라고 되면 공무원은 아니어도 훨씬 더 신나고 네. 제대로. 정말 열의를 가지고 더 안내하지 않을까. 이미 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그 마름 회사들 없어지면 그 회사가 떼가든 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서울시가 비용도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옛날에 네. 박원순 시장이 발표했잖아요. 청소 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더니 중간 회사들에게 주던 업체 네. 수수료가 없어져서 오히려 예산이 절감됐다. 네. 예산 절감분으로 급여를 올려줄 수도 있고 채우를 네. 개선할 수도 있고 시에 다른 데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쵸. 아 이건 조금 정말 실망스럽네요. 그렇죠? 네. 거의 뭐 그야말로 한 100%를 준다고 하면은 그중에 한 40%가 위탁업체 수수료들. 40%나? 네. 그중 우리가 보기에는 그 그러면 그 40%를 절감한 네. 다음에 20%는 서울시가 좋은 데 쓰고 20%는 네. 우리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처우 개선이 쓰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노동자 미우가 장학기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딱 네. 누가 보고 해도 제3자 보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공적, 그 능의적 거, 외부적 거 다를. 네. 결과적으로는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설물도 서울시 소유인 거고 예.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뭐 비용이 드는 게 없어요. 다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 네. 노동자들 뭐 관리한다는 미명하에 네. 뽑아 관리하고 교육한다는 미명하에 그냥 이러면 네. 1인 한 사람이 받아야 될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중간에 40만 원 자기들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구조로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 이상 가져가는 거죠. 아, 이런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 간접고용은 굉장히 부도덕한 겁니다. 일단 노동자의 권리나 노동자들의 처우를 떠나가지고요. 별로 일도 안 하고 불로소득으로 이렇게 먹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진짜 일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 돈이 중간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약한 겁니다. 예, 우리 에별리고님, 수희당님, 민초뜨랑님, 선마님, 찌짤찌다님 등이 또 다 또 우리 응원의 댓글과 반갑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계속 힘이 납니다. 특히 다산콜센터 120의 투쟁은 여러분, 서울시로, 아, 우리가 120으로 전화해가지고 빨리 직접 고용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견이 올라가나요? 네. 전화해서 괜히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상담사들 지금 좀 많이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지적권 한다고 하면서 제자 연구 용역 하면 과정 중에 고용 승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지금 뭐 재단 신설을 하는데 네, 기간제 도입해서 하겠다. 아 네. 잠깐 그러니까 재단을 신설하는 해서 했는데 그 안도 지금 확정이 안 됐네. 네. 기간제로 먼저 뽑겠다. 440명을 그러면 재단에도 네, 기간제를 도입을 해서. 2년간 네. 기간한 다음에 네. 그때 자기들이 봐서 일부만 정기적으로 전환했다. 네,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다섯 번 이미 8년째 네. 지금 열심히 버텨서 네.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미 비정규직으로 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이런 썩어빠진 누구야?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제 찾아갑시다.
네. 응? 그래서 정말 이거는 웃지 못할 얘기인데,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집회를 했어요. 예. 네. 집회를 하면서 제가 사회를 보고 있었고, 다른 분이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집회하는, 이제 발언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이제 뒤쪽에 있었죠. 그랬더니 그 담당 과장이랑 팀장이 와서 기간제 얘기를 자기가 한 적 있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직접 그 과장이 얘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노조에 전달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전달된 거고, 그럼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 우리한테 전달된 거지. 없던 말이 우리한테 전달된 거 아닌 거잖아.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재단 신설에 기간제 도입해야 되는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냥 보통 이제 공무직 전환할 때 기간제 거쳐서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재단 신설에는 이거 이제 그야말로 규정상 뭐 법 제도에 뭐 규정상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식으로 재단에 기간제를 해서 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용 쓴 게 불안을 만드는 거죠. 예, 그 네. 공무직이든 재단이든 이미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7, 8년을 네. 이탁업체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이었는데 바로 뽑아야죠.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그리고 고생 네, 그렇죠. 고생을 했고 예. 신뢰가 안 된다면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그걸 여쭤볼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8시간 일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한 달 보통 우리 상담사님들 평균 네. 급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도 좀 많이는 안 받으실 거라고 다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도 대략 네 저희가 따로 뭐 이제 명절 상여금 이런 예. 게 많지가 않아요. 명절 상여금 이번에 이제 해서 10만 원? 네 10만 원이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이번보다 낮지만 너무 슬프네요. 네. 상여금 10만 원 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그렇게 하다가 NGO들은 네.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네 임금협약 우리가 이제 투쟁하면서 10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급여는, 순순히 급여는 이제 세전, 세후죠? 세후로 약 한 150만원 정도. 그러니까 세후 150? 네. 세전이면 한 뭐 170 안팎이겠네요? 네, 한 165 정도나 170. 정도. 네. 와, 8시간 내내 온갖 안내와 상담과 심지어 진상부리는 네. 시민들 이야기까지 다 들어주고,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대표적인 감정 노동인데, 네. 세금 떼고 150만 원, 명절에 10만 원 주는 거. 이거 너무 가혹합니다. 네. 처음에 저희 업체들한테 네. 주는 수수료 빨리 없애고 직접 고용하셔서 200은 맞춰주세요. 서울시에서도. 사람이 그래 딱 우리끼리 네.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친구들 네. 그래도 200은 있어야 살자. 그렇죠. 네. 200은 필요하죠. 이 서울 도심에서 사람은 얼마나 네.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과중합니까? 네. 거기다 양육비, 그, 아이들 있는 집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150, 160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박원 시장이 그야말로, 아니, 자성은 상담사에서 급여도 150만 겨우 이제 받는데, 네. 다른 건 뭐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보고 어떡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에 굉장히 소외감 많이 느끼고 있죠. 네. 예, 여러분, 우리 지금 다산콜센터 120 선생님들 뭔가 상담 다 해줍니다. 아무튼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 있는데, 웬만하면 아주 짧게 물어보시면 되고 수도권에 있는 분도 막 전화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서울 경기 지역도 좀 안내를 해주잖아요. 경기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아니 경기도 콜센터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아, 네. 인천시도 경, 따로 있고 경기 지역은 네.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면 되는데 네. 서울하고 수도권 버스 뭐 이런 거 연동되어 있는 건 안내를 해주시나요? 네 서울에서 경기도 가는 노선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노선들 그러니까 서울과 연동되어 네. 있는 수도권 소식까지는 네. 또 안내를 해주시고 그쵸, 네 그렇게 예,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온갖 서비스를 다 해주신 분들인데 비정규직 간접고용 상태로 지금 급여 150만 원 안팎으로 이분들이 너무나 서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정노동. 우리 시민 여러분이 진짜 연대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박원순 시장님 아주 좋은 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렇게 박근혜 정권이 노동을 계약하고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이때 오히려 서울시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에 좀 많이 좀 실망한 것이 고용 승계 보장 이게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박근혜가 하고 있는 노동 계약 노동계약 네. 해고를 쉽게 하고 그렇죠. 비정규직 기간을 네. 늘리고 다 파견지로 하겠다고 아주 그냥 네. 사기 중에 사기죠. 이건 네. 진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네, 그 내용이 다사코센터에도 지금 그야말로 집행부, 그야말로 예. 이제 시민봉사 담당관 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자체에 엄청 놀랐던 거죠. 이걸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좋습니다. 네, 서울시 네. 공무원들 중 일부는 서울시장의 철학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도 네. 확인됐는데 저희도 NGO들도 네. 우리 막내들 노조 다산콜센터랑 협의해서 계속 서울시 항의 방문도 가고 박원순 시장에 네. 촉구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한 30초 남았는데 간략하게 네. 작별 인사해 주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응원의 아, 네. 댓글 계속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서울시청 앞에서 추운 겨울날 15일째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 시장이 좋은 일자리 만들게 했던 그 약속들 네, 꼭 다짐을 받고요. 그래서 시민들 좋은 서비스로 네,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네, 일하겠습니다. 예, 신명숙 사무장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끝까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